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종 코치 경기 분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호인 분들의 경기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를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생각을 할때제 기준에서 한국 배드민턴 남자 복식 최고의 복식조라고 생각을 하는 정재성 이용대 선수의 2011 스위스 오픈 독일 팀을 상대로 한 경기를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상대는 킨더바터와 슈틀러 선수인데요. 코카콜라가 워낙 좋아하는 경기고 꼭 분해를 진행을 해보고 싶었던 경기라서 오늘 분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대 선수의 플레이, 정재성 선수의 플레이, 각자의 개성이 정말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해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상대방 선수들은 독일의 슈틀러, 킨더바터 선수들입니다. 키들이, 야, 진짜 지금 이용대 선수보다도 10cm씩은 더 크세요. 그러면 정재성 선수보다 20cm씩은 거의 크신 건데, 우선, 뭐, 공격의 높이에 있어서는 독일 선수들이 조금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킨더바터의 서비스. 지금 이렇게 조금 잠깐 봤는데도 약간 컨트롤에 있어서 섬세함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나왔다. 지금 이용대 선수가 어떻게 공격권을 만드는지를 보시고 정재성 선수의 낮은 그 수비 자세, 밸런스 포인트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스매시. 스매시.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일단 우측 코트에서 우선 스매시를 때리고 라운드까지 스매시를 이어갔어요.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아이고, 오. 지금 보시면, 확실히 상대방 분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플레이를 하던 와중에.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 변수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용대 서비스. 스매시. 아. 정재성 선수의 스매시는 단순히 빠르다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묵직하게 날아가는 스매시이기 때문에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후위 플레이어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빼보세요. 수비. 아, 수비 보세요. 아. 지금 상대방의 슬라이스 드롭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정재성 선수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4. 킨더바터의 서비스. 아, 아쉽죠. 조금 저는 이두 분의 모습만 봐도 조금 네, 감격스럽습니다. 든든해요. 아, 오. 지금 정재 선수의 지금 리턴이 조금 짧았는데 잘 받아서 넘겨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저렇게 짧게 날아간 볼을 저렇게 키가 크신 분들이 스매시를 때리면 땅에 꽂히거든요. 낮은 수비 밸런스가 득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와, 진짜 높다. 와. 여기서 먹을게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의 신장이 크기 때문에 타점도 높습니다.
정재성 이용대 선수에 비해서 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너무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 정재성 이용대 선수는 정말 열심히 올렸는데 상대방 분들은 그냥 손만 뻗어도 이렇게 다니까 정재성 이용대 선수가 지금 초반에는 살짝 당황을 하신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5. 슈틀러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야, 와, 그렇게. 아이고, 짧아요. 지금은 살짝 짧았습니다. 뭐, 지금 살짝 눌린 것 같아요. 원래는 대면서 살짝 위로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1타자로 이렇게 위로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템포가 조금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재 선수가 살짝 셔틀콕에 라켓을 닿고 내리는 동작을 먼저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야, 왼쪽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준비하고 스코어는 6대5. 슈틀러의 서비스. 아, 이기네요. 지금 경기 초반에 플레이가 조금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이게 워낙 최고 그 신장이 높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조금 또 받고 있어요, 저는. 넣고 올리고 낮게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해야죠. 한번더 상대분의 워낙 신장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죠. 라운드 좋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랠리 드로 만들어줬고 스매시 라이브. 이용대 선수 보세요. 이용대 선수 보세요. 이용대 선수 스매시. 이용대 선수. 와, 상대방 슛. 아, 볼트래요. 지금 방금 이용대 선수가 전위에서 푸시를 하는 상황에서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 네트 오버 볼트가 네,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실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 랠리에서 정말 이용대 정재성 선수의 장점이 다 보여줬고 상대방 독일 선수들의 플레이도 정말 완벽했는데요. 이용대 선수의 전위에서 진짜 다 만들어주는 플레이. 지금 커트도 그렇고, 푸시, 드라이브, 모든 플레이가 정말 완벽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재 선수가 묵직한 스매시를 가운데 코스를 집역에 노리면서 짧은 볼을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네트 오버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초반 경기 운은 독일 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5. 슈틀러의 서비스입니다. 이용대. 지금 정준호 선수, 이거 조금 아웃일 뻔 했는데, 킨더바터의 몸 쪽으로 공이 향했기 때문에, 킨더바터 선수가 아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6대9입니다. 이용대의 서비스. 이용대 선수 보세요. 반응 속도가 기가 막힙니다. 네.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리시브를 하자마자 바로 손을 뻗어서 퍼트를 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7대9. 이용대의 서비스입니다. 김지성. 아이고. 인이죠. 인인. 인이에요. 네, 여기서 봐도 인인 게 보입니다. 살짝 위험했다가 정말 운 좋게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어는 8대9. 이용대 서비스. 좀 밀리는 기세를 보였다가 차츰차츰 쫓아가고 있어요. 이니를 딱 찍었습니다. 아쉬운 실점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 오버부터 조금 말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금방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신장이 높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저런 낮은 볼을 컨트롤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 오. 아, 보세요. 지금 독일 선수들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정재성 이용대 선수가 조금 높게 올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볼도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타점이 높기 때문에 짧은 볼이 오게 되면 당연히 때리면서 들어오겠죠. 당연히 때리면서 들어오게 되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리턴은 짧아질 것이고 좀 상대방이 때릴 수 있는 찬스가 네, 생기고 많은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독일 선수들의 키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용대 정재성 선수도 조금 언더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상황으로 조금 끌고 가면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독일 선수들의 서비스 리시브 상황을 보더라도 낮은 볼을 할 때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숙이는 동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드라이브 싸움으로 이끌어 가면서 스매시로 경기를 조금 끌고 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았어요. 스코어는 10대 11, 이용대 서비스입니다.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도 스코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지금 드라이브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드라이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언더볼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드라이브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정재성 선수가 걸리시든 뭐 하시든 다 좋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고 가장 많이 따라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어는 12대 11. 보세요. 지금 드라이브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컨트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점은 조금 드라이브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아, 근데 무섭게 때린다. 낮으니까 딱 때릴 찬스가 딱 생기면 무섭게 때려 꽂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2. 슈틀러의 서비스. 그렇죠. 그래. 지금도 살짝 위험하긴 했어요.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받아 넘겼고 실수를 유도를 했습니다. 신장이 큰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상황, 낮은 드라이브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키 큰 상대를 만나면 드라이브를 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우. 지금 컨트롤 정말 못하고 있죠. 지금 이용대 정재성 선수가 아웃으로 이끄는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역전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죠? 뭐 이용대 정재성 선수가 플레이를 잘해서 플레이를 이어가는 와중에 득점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슈틀러 킨더바터 선수의 컨트롤 실수가 정말 많아 보여요. 이 점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스코어는 15대 13. 아, 지금 정재성 선수가 이 백커트 상황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밀어주는 동작이 조금 더 가미가 되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됐습니다. 반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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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위 보세요. 와, 지금 멈출게요. 지금 보시면 슈틀러 선수가 스매시를 계속 때렸고요. 킨더바터 선수가 반 스매시를 코스를 날카롭게, 각도도 날카롭게 해서 정말 잘 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정재성 선수의 수비 밸런스, 낮은 수비 밸런스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재성 선수는 뭐 신장이 작으신 것도 있겠지만 하체 밸런스가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낮은 수비 자세를 정말 잘 취하세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끝났다 싶은 볼도 땅바닥에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에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뭐 플레이를 하실 때 허리를
세우고 수비 밸런스를 높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낮추셔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푸시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땅바닥에서 타구를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밸런스를 낮게 유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들여주셔야 됩니다. 스코어는 16대 14. 한국의 우세에 있고요. 정재성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와, 보세요. 엄청 세네. 이게 낮은 밸런스를 유지를 해서 랠리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그대로 다시 한번 찬스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비를 통해서 득점을 올린다가 아니라 이 수비를 통해서 저들의 체력을 조금이나마 깎겠다, 저들의 멘탈을 조금이나마 흔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정말 운이 좋다면 득점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끈질긴 수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코어는 15대 16, 슈틀러의 서비스입니다. 와, 이 홍대 보세요. 와, 와우. 제발. 오! 스매시입니다. 제발, 이용도 선수 만들고, 올리고.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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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랠리 좋습니다. 스매시. 좋습니다. 정재성, 스매시. 여유 있어요. 낮게 가면 안 돼요. 정재성의 스매시, 이용대. 아웃입니다. 뭐, 지금 랠리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용대 선수의 포핸드 그리고 백핸드 방향의 라운드 타구까지 정말 배울 게 많았던 랠리였고요. 정재 선수의 후위 플레이를 보면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강한 스매시를 욕심을 내시다 보면 매 타구마다 강한 스매시만을 타고 하시거든요. 풀스윙을. 그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게 때린다고 해도 상대는 다 받아요. 왜냐면 멀리서 때리니까 다 받지. 그러니까 너무 멀 때는 반 스매시로 아니면 조금 가벼운 스매시로 조금만 전진을 해서 가까워질수록 세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파워 스매시가 아니라 가벼운 스매시를 통해서 파워 스매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백커트 상황에서. 지금 조금 랠리가 좀잘 진행된 상황이다. 우리가 조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 싶은 랠리에서는 아쉽게 실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6. 다시 독일의 서비스고요. 점수가 엎치락뼈치락 해서 더 재미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슈틀러의 서비스. 조금 애매하게 볼이 뜨게 되면 독일 선수들에게는 정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스코어는 18대 16, 슈틀러의 서비스입니다. 아우, 야, 씨. 동서부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아웃이 나왔어요. 컨트롤적인 면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킨더바터 선수 지금 낮은 볼을 타고 하는 상황에서 낮은 볼을 스트로크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요. 실점에 거의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킨더바터 스매시 보세요. 지금 한국팀의 시점 19점 중에 뭐 이용대 전세현 선수가 낸 점수도 있겠지만 킨더바터 선수가 네트에 걸리거나 아웃을 만든 실점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쉬운 실점을 줄여야겠죠.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아이고. 지금 방금 이용대 선수가 헤어핀을 거는 게 아니라 조금 올려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코어는 19대 19 동점입니다. 킨더바터의 서비스. 킨더바터 선수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 팀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킨더바터 선수가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운이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9 매치 포인트. 이용대 스매시 만들고 백 라운드 정지성. 지금 보시면 이용대 선수는 가운데 코스만을 노려요. 기가 막힙니다. 정재성 스매시 헤어핀 정재성 드롭. 와, 이용대 스매시 가운데 코스 백핸드 드롭입니다. 찬스죠. 스매시 가볍게 세게 이용대 헤어핀 정재성. 이 랠리만큼 좀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이용대 정재성 잘 받았어요. 킨더버터 슈틀러. 아, 잡았습니다. 정지성, 제발. 스매시, 이용대. 이용대 스매시, 됐다. 지금 우측 사이드 코스를 노렸다가 볼이 짧아지니까 바로 대각으로 노렸습니다. 지금 이용대 선수는 스매시가 정말 날카로워요, 여러분. 뭐, 고성현, 정재성, 김기정, 뭐, 신백철, 이렇게 스매시가 빠르고 강력한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이용대 선수가, 저는 뭐 사람들이 파워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스매시는 파워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파워가 약한 거지, 스매시가 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이드를 노리는 코스, 가운데를 노리는 코스, 대각을 노리는 코스, 아니면 이 코스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정말 대단한 선수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의 저런 날카로운 스매시, 그리고 정재성 선수의 저런 묵직하고 파워풀한 스매시가 경기의 판도를 바꿔준 것 같고요. 뭐 이용대 정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나온 득점도 많겠지만 독일의 킨더바터 선수의 뭐 약간 스파이 역할 또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재성 이용대 선수의 스위스 오픈 남자 복식 8강전 경기영상을 분해를 해봤고요. 분해를 했다기보다는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배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워낙 정재성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재성 선수의 경기를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